포물선과 포물선이라는 친구와 알았어요. 포물선과 초점을 지나는 직선. 뭐라고? 포물선과 초점을 지나는 직선의 특징들을 지금부터 졸라리 하나하나 파헤쳐 볼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포물선이라는 단어를 자꾸 배우다 보면은 실제로 여러분들 문제에서 굉장히 자주 등장하게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 포물선과 그 포물선의 초점을 지나는 직선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크게 나눈다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얘들아, 정의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 거고요. 그 정의가 말고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될 거는 뭘 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실제로 이 직선이 잘 들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를 알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예 길이 수선의 발을 내린 예 길이 그 다음에 요 길이 심지어 우리가 준선이 있다고 칠 수 있지 맞아 안 맞아? 요점으로부터 준선까지의 거리는 이 거리랑 똑같으니까 상관은 없지만 실제로 우리가 피타를 통해서 어디까지? 여기가 지금 초점이지? 요 길이까지 또는 심지어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가 수선의 발을 넣다 내려서 요 길이까지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모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총 한 성분 8개의 길이를 뭐만 알고 있으면 초점을 지나는 직선과 X축이 이루는 양의 방향의 각의 크기만 우리가 알고 있다면 다 구하게 만들어주는 공식들을 한번 유도를 해볼 거고요. 이 공식은 지금은 외우지는 마세요. 다만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나왔다는 게 중요한 거야. 맞아? 그러니까 여러분 수학 공부하다면 외워야 될 게 있고 맞지? 반드시 증명한 다음에 외워야 될 게 있고 맞죠? 증명만 해도 되는 게 있고 맞아요. 그런 것들인데 여긴 여러분들 당장은 외우지 마시고요. 증명하는 과정을 통해서 아 실제로 우리가 포물선에서의 요 초점을 지나는 직선이 X축과 이루는 양의 방향의 각의 크기를 알고 있다면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요 직선들의 선분 일부인 선분들의 길이 또한 다 구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근데 먼저요 그래서 두 번째 오늘 배워야 될 게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뭐라고 적었냐면은 각을 알면 고은이가 이렇게 얘기한 거야 길이를 안다 이걸 했는데요. 먼저 사실은 정의에 대한 것도 우리 한번 정리를 좀 해봅시다. 정의를 이용해서 우리가 좀 문제를 좀 풀어볼 건데요. 첫 번째 정의를 이용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사실은 지금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얘는 어려운 걸 쉽게 풀기 위한 거지 실제로는 이쪽 파트에서 문제가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 정의를 이용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포물선이 하나가 있어요. 그 포물선의 중심을 우리가 이제 0,0이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초점의 좌표를 갖다가 F라고 얘기를 하고 뭐라고 하면 돼? P,0이라고 하자. 그럼 당연히 준선의 좌표는 얼마가 되겠니 도영아? X는 마이너스 P에 가서 잡히지 않겠냐?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초점을 지나는 하나의 직선이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쵸? 초점을 지나는 하나의 직선이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됐어요. 여러분들은 포물선의 정의에 의해서 초점으로부터 포물선 위에 한 점까지의 요 거리와 맞아요. 요 점으로부터 우리가 준선까지의 요 거리가 서로 어떻더라? 같더라. 당연히 우리가 그럼 초점으로부터 요 점까지의 거리와 우리가 여기에 요 점으로부터 준선까지의 거리가 같음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주로 뭘 제공을 해주냐면 요 첫 점의 좌표를 P,0이라고 하고 요 점의 X좌표를 내가 X1이라고 하고요. 요 점에 우리가 X좌표를 X2라고 한다면 됐니? 맞죠? X1이라는 점의 좌표는 사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요. 요 길이는 실제로 준선이 마이너스 P니까 P가 되는 거고 맞아? 실제로 그러면 여기의 길이도 여기가 P가 되는 거고 우리가 여기의 좌표는 그러면은 X2의 좌표 자체가 길이를 얘기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뭘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요때 만나는 두 점을 내가 A와 B라고 한다면 굉장히 쉬운 거 얘기하는 거예요. 선분 AB의 길이는 우리가 만났을 때 A의 X좌표와 B의 X좌표인 X1과 X2의 합에다가 P라는 값 몇 개를 더하면 되는 거야? 두 개를 더해주면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푸는 게 첫 번째 정의를 이용한 풀이고요. 여기에 이제 쓸 수 있는 기술들이 조금 있지요. 그래서 이런 스타일의 문제들에 쓸 수 있는 기술이 크게 좀 제가 정리를 해봤더니 한 3개 정도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얘들아 띠밀라 뭐야? 바로 닮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냐면은 다시 한번 잠깐 조그맣게 미니어처로 그려드리면 초점을 만나는 초점을 지나는 직선이 이렇게 있잖아?
그치? 그랬을 때 우리가 뭘 어떻게 닮음을 갖다가 쓰는 경우가 제일 많냐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렇게 수선해발을 해서 얘네들의 닮음도 여러분들한테 익숙하지만 여기에 준선은 x는 마이너스 p라는 녀석을 묶게 된다면 우리가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연결하면은 요 길이랑, 그치? 요 길이랑 같은 거고, 또 어떤 길이랑 요 길이랑 요 길이랑 같은데 보조선을 어떻게 긋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냐면 우리가 요 하나의 점에서 우리가 요쪽에 점과 준선을 이은 직선에 수선해발을 내리게 되면 실제로 요 삼각형과 요 밑에 있는 부분이 같이 생긴 애기 삼각형이 서로 어떤 거야? 닮은 관계에 있는 거 맞아? 닮은 관계에 있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죠? 그래서 요런 닮음 굉장히 많이 이용합니다. 됐죠? 두 번째 닮음이 어떤 이용, 어떤 닮음을 갖다가 써야 되는 경우도 있느냐? 두 번째 닮음은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어서 자꾸 익숙해져야 되는데 두 번째 스킬도 닮음이야. 뭐가 닮았냐? 뭐 예를 들어서 혜빈이랑 고군이랑 이건 이제 쌍둥이 나 잠시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찌려보지 마라. 여기가 이제 뭐야? 우리가 피콘 마양이지 얘들아.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요직선이 하나가 있어. 그랬을 때 우리가 준선 x는 마이너스 p가 있고요. 그럼 우리가 여기 어떤 닮음을 이용할 수 있냐면은 여러분들이 많이 중학교 때 해왔던 우리가 지금 요렇게 놓으면은 우리가 요거 어떻게 하면 되니? 요점과 요점을 잇는다던가 요점과 요점을 이어서 실제로 요 길이와 요 길이를 우리가 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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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의 비 정도만 알고 있으면 구할 수 있는 중학교 닮음도 많이 이용이 됩니다. 됐나요? 그리고 세 번째 스킬이 또 뭐가 많이 쓰이냐면은 여러분들 은근히 또 쓰이는 것들이 하나 있어요. 무게중심 스킬이 쓰여요. 뭐라고 얘들아? 무게중심 스킬이. 무게중심. 무게중심이 뭐야? 자 보자. 세 중선의 교점이지. 그래서 가끔 이런 문제 많이 나오잖아. 자주 나오는 유형의 문제 중에 하나가 여기 x축, y축이 있고 고물선이 있어요. 여기가 뭐야? P,0이라는 초점을 지나는 직선이 하나가 있는데 맞죠? 우리가 이렇게 하지 말고 이런 직선이 하나가 있는데 이 직선이요. 있고 거기에 이제 뭐라냐면은 우리가 실제로 요렇게 하나의 우리가 x축에 평행한 선을 그어가지고 수직인 선을 그어갖고 얘가 1인면 삼각형이래. 그래서 요 길이랑 얘들아 요 길이가 또 같대. 그랬을 때 요 초점은 우리가 요렇게 생긴 2등변 삼각형의 뭐와 같은 거예요 얘들아? 무게중심과 같다는 거를 은근히 발견을 하기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왜요? 요 2등변 삼각형에서 얘는 중선이죠? 실제로 이것도 뭐가 되는 거야 얘들아? 지금 얘가 요거하고 요거하고 얘가 중선이지. 근데 얘를 들면 물론 문제에 얘가 나와 있기는 할 거야. 거기에 우리가 만약에 요 길이를 갖다가 2등분을 하는데 그럼 이거 뭐가 되는 거야 또? 무게중심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요점이 무게중심에 초점이 무게중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들도 있더라. 맞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은 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풀 수 있는 2차 곡선에 포물선에 초점을 지나는 직선에서 쓸 수 있는 기술들을 얘기한 거고 지금부터는 이제 내가 할 건 사실은 얘가 아니라 두 번째 우리가 뭐야? 포물선과 초점을 지나는 직선에서 각의 크기를 알 때 우리가 뭘 구할 수 있는 길이를 구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자 이런 거 적으시고요. 그럼 얘는 지울게요. 이거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널리 널리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니까 이쪽 파트는 지우고요. 지금부터 제가 힘줘서 얘기할 건 바로보다 각의 길이를 알 때, 각의 크기를 알 때 맞아요. 우리가 길이를 구할 수 있는 식들을 같이 한번 만들어보자 이거죠. 같이 남기도 적어보시고요. 이거는 자 뭐냐 이런 거죠. 지금부터 볼게요. 자 포물선이 하나가 있습니다. 짠짜라잔. 자 X축 여기가 이제 Y축이에요. 그래서 여기 포물선이 뭐 예를 들어서 그래 중심이 0,0이고요 초점 F라는 녀석이 있어요. 그래서 얘가 P,0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얘를 우리는 Y제곱은 얘들아 4PX라고 봅시다. 그럼 준선은 얼마 되는 거야? X는 마이너스 P에 가서 잡혀있는 거 맞아 안 맞아? 근데 뭘 지나는 직선이 얘들아? 초점을 지나는 직선이 맞아? 초점을 지나는 직선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초점을 지나는 직선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직선이 X축의 양의 방향과 있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할게요. 됐니? 됐어? 그래서 이 각의 크기를 만약에 알고 있어 또는 이 세타를 직접 특수각으로 모르지만 뭐 예를 들면 사인 세타라든가 코사인 세타라든가 탄젠트 세타, 탄젠트 세타는 뭐야? 이 직선의 기울기잖아. 맞아? 그 정도를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말이야. 그랬을 때 우리는 요 길이와 요 길이를 지금부터 구해볼 겁니다. 아시겠지요? 맞죠? 자, 그래서 이걸 이제 길이를 어떻게 구하시면 되냐면은 자, 여기를 이제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여기에 수선해발을 X축에다가 하나 갖다 내려오세요. 맞아요? 그럼 우리가 뭘 얘기할 수 있냐면 우리가 원하는 건 지금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이 길이지 얘들아. 맞아? 같이 하나씩 표시를 해봐. 그럼 우리 여기는 뭐가 되는 거니 얘들아? 여기가 세타니까 얘분의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얘들아?
사인 사인 x 사인 세타가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자 그러면 요 길이 길이는요 얘들아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요 밑변에 해당하는 요 길이는 뭐가 되는 거야? x 해비나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요? 여기까지 이해 갔나요? 맞냐? 근데 말이야 우리가 요 길이는 말이야 요 길이는 말이야 또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어떻게 표현을 하시냐면 되냐면은 정의를 이용하시면 여러분들이 요 길이가 x지 그럼 아까 얘가 준선이었지 명호야 그래 안 그래? 준선이었지 얘가 그럼 당연히 우리가 포물선 위에 있는 한 점으로부터 준선까지의 요 거리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냐? x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 맞아 안 맞아? 네. 맞죠?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좀 왜? 아구가 안 맞냐? 됐죠? 이렇게 되는 거 맞죠 혜빈아? 맞아 안 맞아? 맞죠? 그랬을 때 지금 우리가 여기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당연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얼마가 되는 거야 얘들아? p가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도 얼마가 되는 거야? p가 되는 거네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몇 p가 되는 거니 얘들아? 2p가 되는 거지요. 됐어요? 그럼 우리는 파란색의 길이는 x에서 몇 p를 빼면 되는 거야? 2p를 빼면 되는 거야. 됐나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게요. 요 파란색의 길이 x 코사인 세타라는 친구는 여기까지 이해 가냐? 그럼 괜찮아? 자 전체 얼마에서 얘들아? 우리가 여기 길이 x에서 맞죠? 몇 p를 빼면 되는 거야? 2p라는 친구를 빼버리게 되면은 요 파란색의 길이 서로 같아지겠어 안 같아지겠어?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x-2p가 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뭐였어 얘들아? x라는 녀석의 길이였지? 그래서 사람들이 뭘 생각했냐? 우리가 x만 넘겨주시면은요 2p라는 친구는요 x로 묶었을 때 1-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우리가 원하는 게 뭐야? 명화 정신 포르타리지 우리가 원하는 게 뭐야? 누구 길이를 원하는 거야? x길이 원하는 거지. 그리하여 x라는 친구는 얘들아 뭐가 되는 거냐? 1-코사인 세타분의 2p가 되는 거야. 알겠어? 즉 우리가 초점을 지나는 직선이 x축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세타라고 했을 때 그 코사인 세타의 값을 알고 실제로 요 포물선에 얼마인지 정확하게 안다면 당연히 우리가 이 각의 크기만 할 때 요 길이가 바로 나오게 되는 거 맞아요? 맞아요. 맞죠? 교과 과정에는 뭐 이런 게 나오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실제로 요런 팁들을 계속 뭐야 알아놓고 써먹고 그게 연습이 돼야 돼요. 원하네. 자, 두 번째. 그럼 우리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어떻게 할까? 여기다가 수선의 발을 어떻게 할까요? 뿅 내릴게요. 뿅 내릴게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요 요 길이를요 구하고 싶은데 y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도 막꼭지값으로 몇 도야 얘들아? 세타가 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요 길이와 요 길이를 표현할 건데 요 길이는요 빗변분의 높이니까 y 사인 세타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잘 적어 이쁘게. 그래서 값으로 간직해. y 사인 세타가 되는 거야. 그럼 지금 내가 여기 밑줄 친 파란색의 길이는 뭐가 되는 거냐면은 y 코사인 세타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죠? 여기까지 따라오겠냐? 잘 따라와라. 그럼 우리 뭐 할 수 있어? 얘가 초점이지. 포물선의 한 점이 얘지. 그러니까 요거를 y라고 본다면 단비야 요 점에서 준선까지의 거리도 뭐가 되는 거야? 얼마? y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죠? 그럼 실제로 우리는 이 y 코사인 세타를 또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니네가 만들어봐. 그러시더라. 니네가 만들어봐. 공론하지 말고 니네가 만들어봐. 요 녀석의 길이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얼마에서? 2p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y를 빼면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혜빈 이해 가냐? 어? 모르겠지 지금? 그래.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기 지금 내가 표시해놓은 y 곱하기 코사인 세타라는 친구는 우리가 2p라는 친구에서 얼마를 빼는 거야 얘들아? y를 빼게 되는 거 맞아?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뭐야? 정신줄 놓으면 안 되지. y값이지 얘들아? 그럼 y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1 플러스 코사인 세타 곱하기 y가 2p라는 식으로 정리가 되니까 y는 뭐가 되는 거야 얘들아? 1 플러스 코사인 세타분의 2p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얘들아? y라는 녀석의 길이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y라는 녀석의 길이도 마찬가지고 얘들아
실제로 우리가 초점을 지나는 직선이 x축과 이루는 가격 크기를 알고 있고 포물선만 정확히 간파한다면 y라는 녀석의 요길이도 구할 수 있어 없어. 그럼 이제 우리가 종합하여 요점의 좌표를 내가 a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점에 우리가 만나는 점의 좌표를 b라고 한다면 우리가 초점을 지나는 직선이 맞아? 우리가 포물선과 만나는 두 점까지를 AB라고 했을 때 선분 AB의 길이는 이 친구와 이 친구를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더해주면 되는 건데 이걸 더해주려고 했더니 야 내가 이런 걸 많이 하지 밑줄에서 뭐 했어? 1-cos θ의 영원한 친구는 누구라고 그랬어? 1+cos θ. 1+cos θ의 영원한 친구는 1-cos θ다 이거잖아. 그 얘네 통분하기 얼마나 좋아. 그래서 얘네들을 얼마로 하는 거야? 우리가 사인 제곱 세타로 우리가 통분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그래가지고 하면 얼마 되는 거냐? 몇 p? 4p. 맞아요. 좀 더 고급스럽게 어떻게 써볼래? 4p 코 시컨트 제곱 세타구나. 맞아요. 이런 문제가 만들어진 거야. 신기하죠? 그렇죠? 이런 기술 알고 있으면 굉장히 유리하죠, 문제 풀 때. 겁나 유리해집니다. 오케이? 굉장히 글래스해진다고 이런 거 보면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했어요. 담비 영화 성적 많이 받잖아요, 선생님 만나. 그렇지. 모르는 거 맞죠? 모르는 거 맞지. 초나지. 꼬마. 어, 이거 영어 수업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됐죠? 온라인 게임. 진짜. 됐죠? 정리하시면 됩니다. 인형이 사실 영어 배우고 얼마나 안 돼. 선생님 진짜 영어실 되는 거. 그래서 영어실 여기서 되는 거. 여기 정리되는 거죠. 됐나요? 자, 한편 네, 조금씩 점점 조금씩 더럽게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사실은 메인은 이거야. 내가 해주고 싶은 거에 메인은 이거야. 그러니까 이걸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A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라든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겠어 없겠어. 그래서 뭐 요점의 좌표를요 제가 뭐라고 넣을 거냐면 A'이라고 하고요, 요점의 좌표를요 제가 B'이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해봅시다. 여러분들 쭉쭉 갈 수 있어요. A와 A'이라는 녀석의 길이는 여기서부터는 진짜 외울 거 없어. 외운다기보다는 아 이걸 가지고 계속 이렇게 써먹으면 이런 길이들이 다 나오네 라는 걸 느끼라고. 알았죠? 뭐, 니네가 해야 돼. 맞아, 이거 막 단련 외워가는 게 아니야. 자, A부터 A'까지 여기의 길이를 구하고 싶어. 근데 아까 X라는 친구가 얘였던 거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A'은 우리가 이 X자리에다가 얘를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얼마 분의 얘들아? 코사인 세타 분의 됐어요. 2p 사인 세타가 되는 거 맞냐 안 맞냐? 맞죠? 또 심지어 우리가 b와 b'이라는 선분의 길이는 됐나요? 또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어? 여기에 우리가 y 자리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돼요? 1+cos θ/2p 집어넣으면 되죠?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1+cos θ/2p 그 다음에 뭐가 되니? 사인 세타가 되는 거다.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 구해줄 수 있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런 얘기도 우리가 충분히 가능하게끔 할 수 있구나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이어나가 봅시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어쨌든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요 우리가 여기다 이렇게 적어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A와 A'의 길이니까 이 친구에다가 보고니는 이렇게 여러분 정리해 주려고요. 1-cos θ/2p sin θ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1+cos θ/2p sin θ가 되는 거다. 이런 얘기까지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조금 더 한 가지 더 추가를 좀 하시면 실제로 그럼 무슨 얘기도 할 수 있냐면은 우리 요 길이는 당연히 구했죠. 여기가 x니까 됐어 안 됐어? 근데 가끔 이런 문제가 나올 때가 있어. 우리가 수선의 발을 내린 걸 h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 b에서 우리가 준선의 수선의 발을 내린 걸 i라고 한다면 우리가 요 점의 좌표를 초점 f라고 했을 때 hf라는 요 직선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들 가끔 나와. 거의 최고난 문제에서는 우울해하지 말고.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돼? 끝났어. 뭐가 끝나? 여기 길이 알아 몰라? 알지? 맞아 안 맞아? 그 다음에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2p인 거 알아 몰라? 알지? 그러니까 얘는 뭐야 우리가? 크리스마스 무슨 할아버지? 피타 할아버지 쓰면 돼 안 돼? 여기다 이렇게 적어. 피타 이렇게 적어. 피타 됐어요? 그럼 당연히 우리 가끔 문제에서도 뭘 하게 되겠어? i랑 여기 초점을 연결하게 할 수도 있어.
그럼 여기 길이 알잖아. 맞아, 안 맞아?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 길이 EP 알잖아. 그러니까 이쪽 길이도 뭘 이용하면 되는 거야? 얘와 EP를 가지고 얘들아 뭘 이용하면 되는 거야? 피타 쓰면 되는 거야. 이렇게 적어. 그럼 결국에는 포물선과 포물선의 축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을 때 그 직선이 X축의 X축과 X축의 양이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한다면, 요 세타의 값만을 안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나머지 길이들을 굉장히 수월하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얘들아 거기 봐봐. 그 숙제에 있었죠, 오늘 숙제. 그래서 요게 이제 첫 번째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몇 번째니 얘들아? 세 번째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사이클로이드 했고요. 두 번째 뭐 했었니? 우리가 2차 곡선에서 접선 두 개가 수직이 되면, 맞아? 뭐 포물선에서 접선이 수직이면 그 접점들은 다 어느 선 위에 있다? 준선 위에 있다. 이런 거 했던 거 맞아요? 어? 그쵸? X제곱 더하기 Y제곱, A제곱 더하기 B제곱, 원 위에 자취 방정식만. 맞지? 그런 거 했지? 항원 위에, 맞아? 항원 밖에서 그 두 개의 접점이 수직인 우리가 요 점들을 다 모아놓으면 뭐가 된다고?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원이 되더라. 이런 것들. 그쵸? 나중에 이런 거 권한도 문제가 때 굉장히 수월하게 푼다고. 무슨 말인지 가죠? 응? 응,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요게 세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네 번째 이야기까지 같이 할 거고요. 어쨌든 첫 번째 이야기는 사이클로이드 곡선, 두 번째가 뭐였어? 우리가 조 접선과 수직인 녀석들의 접점들의 자취, 세 번째는 포물선에서 초점을 지나는 직선들에서 그 각의 크기를 안다면 우리는 길이를 안다는 건데, 이걸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이번 숙제 저기 뭐야 저기 재훈쌤이 준비해 주신 기하 벡터 내신 미출 이 문제, 재훈쌤이 지금 난이도를 조절하는 거 엄청 고생하시는 거야. 어? 그래 안 그래? 니네 수준에 딱 맞추려고 뭐 학교과 아무거나 막 뽑으면 되겠지. 근데 니네 수준에 딱 맞으니까 지금 너는 다 90점 나오고 100점 나오고 지금 어깨가 으쓱거리는 거 아니야 다들? 서술형 1번 보자. 장난이에요 저기. 장난 진짜 장난이고요. 단답형 1번 보자. 단답형 1번. 근데 단답형 1번을 나는 고분이는 얘만 놓고 문제를 풀어볼 거야. 여기 지워도 돼요 이제 내용들 다 적었냐? 빼지 말고 적어. 어? 나중에 이런 거 따로 보충해줄 수가 없잖아. 이게 양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 안 그래? 노란색? 아니 요 길이는 요 길이 구했잖아 도영아. 그리고 여기는 P 더하기 P니까 EP잖아. 그럼 EP랑 얘랑, 아니 여기 길이가 EP고 여기 길이는 얘잖아. 그럼 피타 써서 뭐하라고? 피타 쓰면 나온다고 여기 길이는. 이 길이 가끔 뭐하라고 그런단 말이야. 가끔 초점하고, 맞아? 이 점에서 준선에 수선을 발리는 점하고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거 구하세요 이런 것까지 가끔 나온단 말이야. 그때는 그냥 우리가 해놓은 거에 피타까지 쓰면 여기까지 다 해결이 되는 거라고.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럼 봅시다. 지금부터요. 요거는 좀 지울게요. 여기는요. 여기는 지워도 될 것 같아요. 여기 원리니까 여기는. 그래서 결론이 얘였죠. 결론이 얘였죠. 자 이제 요걸 가지고 도훈이가 몇 번 문제를 구할 거냐면 단답형 1번 문제를 구할게요. 얼마나 쉽고 간편하게 문제를 풀리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단답형 1번 봅시다. 그래서 이걸 문제를 딱 내놓고 역시 내가 재형쌤하고 찰떡궁합인데 그쵸? 저는 이 수업을 준비하고 있었고 재형쌤도 이 문제를 낸 거야. 관련 문제를. 그래 안 그래? 자 봅시다. 공감을 안 해. 다 우연히 읽힌 거 같아? 다 준비한 거야. 대입돼 있는 거야. 문제 보는 거 준비한 거야? 아니지. 내가 이걸 딱 준비한 자 때 재형쌤이 저도 마침 이게 애들한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고 하려고 해서 선생님 역시 저희는 뭐가 통합 이런 식으로 생각공감이 된 거지 이게. 자 단답형 문제 봅시다. 선생님 뭐 딱 내주신 거 아니야 재밌어요. 재밌어요. 여기서 애들 좀 위로도 좀 해드리고 뭐 저기 영민의 모습 맨날 대단히 효과적으로 그러셔가 힘들다고. 너네는 영민이 가르친다고 생각해봐. 그 사람이 할 짓이냐? 그 사람이 할 짓이야? 어? 자 보자. 자 봅시다. 공정하지만 남비야 어차피 영향이 알잖아. 자 보자. 알아봐요. 영어가 자꾸 안 넘어. 아 이따가 얘기합시다. 아니 뭐 방송에 나오는 거라 제가 참 얘기하겠어. 그쵸? 담배 어머님이 해결하도 보시게 되면 집에 와서 너 지금 고3이 막 그러니 막 넘어서 그쵸? 골치 아파지겠죠? 자 아래 그림과 같이 얘도 이제 단답형 1번을 보세요. 1번 문제 보세요. 요거만 남겼어요 고근이가.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어차피 초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한도문 1이고 한도문 얼마래 얘들아? 이래요. 사실 이거 그리기도 싫어 나는. 근데 그림해 일단은 그쵸? 여러분들이 이거 해주는 게 직업이니까. 자 그래서 x는 얼마야 이게? 마이너스 b죠? 그 다음에 초점은 p,0 되는 거 맞아요 여기? 그래서 포물선이 아이고 왜 이러냐 포물선이 희승원아 이렇게 왔어 안 왔어? 맞죠? 근데 요 기울기가 이 길이 구하래. 여기를 ab라고 해보자 예를 들면. c는 좀 이따 할게. 그럼 ab의 길이 구하라고 했지. 근데 ab는 기울기가 얼마인 직선이야? 1인 직선이지.
그럼 여기를 내가 세타라고 한다면 얘들아 여기 기울기가 얼마라고요? 기크라이 얼마야? 1이야. 그럼 기울기가 1이니까 세타는? 뭐 탄젠트 45도라고 얘기를 해도 되기는 해요. 맞아요. 어쨌든 탄젠트 세타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얘들아? 1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우리가 세타의 값은 45도니까 4분의 파이가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이해가요? 그러면 지금 봐라. 우리가 이 3분의 AB의 길이를 구하라 그랬지? 가게 크기를 알고 있지? 그럼 3분의 AB의 길이는 뭐가 되는 거야? 4P 코시퍼센트 제곱세타 또는 사인 제곱세타 분의 4P. 그러니까 이제 3분 AB라는 녀석의 길이는요, 게임이 끝났어요. 여기는 4P지 얘들아 맞아 안 맞아? 근데 얘가 사인 제곱세타야. 근데 탄젠트 이게 사인 45도가 얼마? 2분의 루트2냐? 제곱하면 얼마야? 2분의 1이야? 제곱이 얼마 되는 거예요? 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지금 몇 P 되는 거야? AB는 얘들아 8P 끝! AB 구했어 안 구했어? 편한 편하죠? 됐어요. 탄타평 1번 그거 너 시험 문제 안 받았니? 지난 시간에? 아 이거 말고 2019 1학기 그거 없어? 프린트? 있어? 탄타평 1번이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들아 CD라는 친구 보자 얘들아. CD라는 친구는 기울기가 얼마래? 이래요. 됐어요. CD라는 친구는 기울기가 이래요. 선생님 어 왜? 저 탄젠트 세타가 이면 세타 값은 모르는데요? 모르지 인마. 나중에 대학 가서 배운다 그랬잖아. 막 아크 탄젠트 이런 거. 그치? 지금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냐면 너네들이 탄젠트 세타가 2라는 것밖에 모르는 거야. 근데 우리가 탄젠트 세타가 2일 때 뭘 구해야 돼? 세타는 몰라요. 그쵸? 다만 우리는 지금 그때 뭘 구하라는 거야? 이때 선분 CD의 길이는 뭐가 되는 거야? 사인 제곱 세타분의 4P 값이잖아. 그럼 이때 얘를 구해야 되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럼 이걸 구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죠. 1 플러스 시퀀스 1 플러스 뭐야 얘들아 시퀀스 제곱 세타랑 그 관계식을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거고 맞아요. 한마디로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가 1인 거 양도 나눠봤고 맞죠? 그거 말고 이런 거는 예각이잖아. 이런 거 그런데 그런 거 쓰지 마라. 그럼 이렇게 써. 1, 2, 슉. 여기가 세타 여기가 얼마? 1, 여기가 얼마? 2. 그럼 사인 세타는 루트 5분의 얼마야? 2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사인 세타의 제곱이니까 얘는 얼마야? 5분의 4잖아. 5분의 4분의 몇 파이? 4피? 아 4파이래. 5분의 4분의? 아이씨 왜 이러지? 품기가 있나? 왜 발음이 안 돼요? 요새 4P 그럼 얘하고 얘하고 지워져? 안 지워져? 그럼 얘는 몇 P야 얘들아? 5P 그럼 뭐 구하래? AB분의 CD 구하래? 그럼 뭐 분해? 8P분의 5P 구하래? 다 몇 분의 몇이야? 8분의 5 좋죠? 이렇게 한번 끊어버리면 되잖아요. 이런 데 쓰라고 주는 건데 중요한 건 제가 이렇게 팁을 드리면 자꾸 써야 돼. 집에 가서 안 쓰면 그냥 오 이런 방법이 있네 이러고서는 내 방법대로 계속 미루고 하면은 지금 오늘 한 게 아무도 남는지가 않다고요. 알았어요? 여기 일단은 오늘 제가 특강으로 테마 특강으로 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됐나요?